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차시 화상으로 만나 나의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난 뒤 좀 더 특별해 보이진 않았나요? 좀 더 귀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나요? 이번에는 사물을 특별하게 남겨볼 수 있도록 사물초상찍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물초상찍기는 핸드폰, 카메라가 필요 없습니다. 빛을 이용한 찍기입니다. 시아노타입 기법으로 인화된 사진이 청색을 띠어 청사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날씨를 확인해 보세요. 평소 햇빛이 잘 드는 장소와 하루 중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순간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필요한 재료를 확인해 볼게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물, 그리고 그 사물과 어울리거나 함께 있으면 좋은 다른 사물을 두세 가지 정도 더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재료 꾸러미, 네임펜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재료를 모두 들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야외로 나가볼까요? 이곳에서 나의 사물을 어떤 모양으로 놓으면 좋을지 요리조리 놓아보세요. 사진 찍을 때 한 줄로 서서 찍는 게 좋은가요? 재미있는 설정샷으로 찍는 게 좋은가요? 사물도 다양한 배치가 가능합니다. 배치할 때 생각해 볼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물이 세워졌을 때, 뉘어졌을 때, 겹쳤을 때, 그리고 그림자는 빛이 들어오기도 가려지기도 하는 부분이라 중간색으로 표현되니 그림자의 생김새도 고려해 보세요. 나의 작품이니 사인도 필요하겠죠? 재료 꾸러미에 들어있는 OHP 필름을 꺼내 네임펜으로 사인을 해주세요. 두껍게 써야 잘 드러납니다. 인화지를 꺼내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사물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사인까지. 이 순간은 순발력이 필요해요. 인화지에 빛이 닿으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빨리 사물을 놓아야 합니다.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햇빛의 정도에 따라 좀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사물이 놓여있지 않은 부분의 감광액이 점점 색이 변해가는 것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마지막 단계로 인화지를 씻습니다. 흐르는 물에 감광액이 빠질 때까지 씻어주세요. 연두빛 물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껴낸 후 물기가 없어지도록 말립니다. 마리면서 파란색은 더 파랗게 변합니다. 짜라란! 나의 사물 초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나의 사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찍어보니 어떤가요? 햇빛의 도움으로 찍은 나의 사물 초상은 예상했던 대로 나왔나요?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는데 마음에 들게 찍힌 부분이 있나요? 사물을 햇빛으로 찍으면서 계획되었던 것과 우연적인 것이 섞여 표현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된 나의 사물 초상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나의 공간 어디와 어울릴까요? 나의 공간 어딘가 전시된 사물의 초상을 SNS에 게시해주세요.